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 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김기춘 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도 대통령께 조언을 하시거나 자문을 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7인회 멤버로 청와대를 얼마 전에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7인회 멤버가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님들 또 상임 고문하고 네.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그 자리에 가서 아니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처신하시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는 전혀 뭐 네. 조언이나 자문을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전에 비서실장으로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요. 2014년도가 제가 원내대표를 했을 때인데 이때 그 조윤선 정무수석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 제 상대방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습니다. 네. 전화하시는 음성을 제가 한 절반 정도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김영환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세월호 관련 건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포되고 이 세월호의 시신을 구하는 것에 예산이 얼마 든다는 둥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카톡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그 당시에 왕실장으로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무조건 실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조윤선 정무수석을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냥 전화 교환수 역할 정도밖에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농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시를 하신 적이 없나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발언은 취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비망록에 있는 그 김영환 수석의 비망록에 있는 그 제가 원내대표 하던 기간 동안에 비서실장님이라고 그 장자가 쓰여진 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한 제 앞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전화를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이 사회의 원로로서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겁니다. 네. 발언을 다시 번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요. 자, 2014년 4월 5월경에 최순실 지시로 비서실장 공간에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차은택 증인 이렇게 맞죠? 네, 한 6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이죠. 네네. 6월경. 네. 자, 이때 몇 분이나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성근. 네네, 그분하고 김종찬하고 셋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만났냐? 만났죠? 1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이때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이었죠? 네. 네. 우선 저는 이제 인사위원장이셨죠. 인사위원장 맞는데요. 네.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닙니다. 따로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서로 옆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건 다른 인사위원장이었죠. 제가 왜 인사위원장이었냐고 질문을 드리냐면, 네. 자 이때가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그리고 정성근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중간에 포기를 했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7월 달에 대통령께 가서 총리 두 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인사위원장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런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인사위원장이 이런 어떤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가 왔으면 이 사람 누구 소개로 왔냐? 당연히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성근 후보도 대통령께서 정성근을 만나봐야 해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나라 그러면 무조건 다 그 사람 장관 되는 겁니까? 그거 그렇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우선 그래야... 장관을 만들기 전에 임관한 시키기 전에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면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관과 장관 후보들을 면담해서 그중 하나가 정성근 씨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네. 그때 김기춘 실장께서 누구 네. 소개로 왔냐 이런 질문 안 하셨나요? 그냥 그 어르신께 말씀을 들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네. 제 질문은 인사위원장이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책임이 비서실장한테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사위원장한테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책임을 비껴가려고 하시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인사를 잘 보자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대통령에게 아니면 아니라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처럼 문고리 3인방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내가 올라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월호의 7시간이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틀립니까? 문고리 3인방에게 제가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 세월호와 물에 빠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네, YTN으로 이렇게 그때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